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 지역은 대구 안심뉴타운 일대입니다. 대구가 우리나라 3대 도시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이 높고요. 올해 분양 물량도 서울에 이어 가장 많아요. 대구 지하철 1호선 반야월역 인근에 들어서는 뉴타운이고요. 이 일대에서는 신서혁 신도시 이후 10년 만에 공급되는 신축이라서 일대에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현장을 둘러봐야 된다는 주의라서 이번에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민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곳이 반야월역입니다. 이 길을 쭉 따라가면 각산내 거리가 나오고요. 왼쪽으로 꺾어서 조금 더 가면 안심뉴타운이 나옵니다. 중간에 부동산도 한 곳 둘렀어요. 지역 부동산만 알고 있는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요. 중개사님 의견과 인터넷 여론을 종합해서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단지나 그렇듯 아쉬운 점과 기대가 공존합니다. 여기는 원래 대규모 연탄 공장, 시멘트 공장이 있던 곳이에요. 하지만 연탄 산업 쇠퇴, 대구 시가지 확장 등 여러 이유로 대구 도시공사 부지를 매입했고요. 그 부지에 안심뉴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대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곳이었던 지역을 뉴타운으로 만드는 거니까 대구도시공사도 신경을 많이 쓰겠죠. 수성의료지구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도시기반 사업을 융복합한 스마트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찐문과라서 제가 읽고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다만 유통산업 부지가 따로 있고 상업, 준주거, 문화시설을 위해 구획을 나누는 거 보니까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뉴타운으로 구성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뉴타운은 36만 제곱미터고요. 아파트는 4개 블록에 총 2000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첫 분양인 만큼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4개 블록이 순차적으로 분양 예정입니다. 오는 7월 시티프라디움이 B2블록 431세대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막을 올립니다. 대구는 지하철 노선을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지하철역 생활권이면 주요 지역 접근성이 훌륭합니다. 특히나 1호선은 황금노선이라서 대표적인 번화가인 동성로, 반월당이 모두 가깝고요. 동대구역도 가깝습니다. 모두 25분 이내 도착합니다. 뉴타운답게 주변의 교통시설 개선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의가 많은 지역이에요. 2021년 하반기에 대구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완공 예정입니다. 이거는 가시권이죠. 안심, 하양 복선 전철도 있는데요. 이건 경산하고 이어지니까 대구 동쪽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3년 완공 예정이래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업이 다시 추진 중입니다. 사업성 때문에 이거 여러 번 무산됐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중요성은 인정되는데 수익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딜레마가 있는 사업이에요. 마지막으로 2030 대구교통계획에 안심뉴타운 트램 연장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램은 지하철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수송인력이 적기 때문에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논의가 많죠? 제가 이런 호재는 이렇다 저렇다 막 나열하지 않는 편인데 결과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래저래 대구시가 안심뉴타운을 신경쓰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단지 개요는요. 주소는 대구 동구 유람동 안심뉴타운 도시개발구역 B2블록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6층 전용 5구 240세대, 8사 191세대로 총 431세대입니다. 5구는 민간인데고요. 일단 4년을 편하게 살아보고 그 뒤에 분양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8사는 우리가 말한 일반적인 분양, 즉 일반 분양입니다. 청약 공고는 7월 중에 나올 것 같고요. 분양가는 저도 아직 몰라요. 다만 택지개발지구 분양가는 순서가 늦을수록 높아지는 게 통상입니다. 이번 단지는 뉴타운 내에서 첫 분양이에요. 그래서 안심뉴타운 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첫 분양 단지는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후 분양 일정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향 위주의 동배치, 지상에 차 없는 단지, 계약 후 1년 뒤 분양권 전매 등을 포인트로 홍보하고 있어요. 분양권 전매 관련된 내용은 향후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거니까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남향 위주의 동배치, 지상에 차 없는 단지는 칭찬하고 싶어요. 기본이 탄탄하고 소비자를 배려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구조는 제가 정보가 없어요. 하지만 인근 유라역에 입주 중인 용계동 유라 시티 프라디움은 평가가 좋습니다. 용계 여기가 지금 시티 분양이 다 돼가 입주하고 있거든요. 네네. 시티가 나름대로 또 잘 지어가지고 여기도 괜찮을 거예요. 짓는 거는. 아, 이쪽도 그러면은 뭐 구조나 이런 게 괜찮다고 평가를 하긴 하나요? 잘 지었어요. 이번 달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착하다, 수납 공간이 훌륭하다, 물놀이장 등 단지를 잘 꾸며놨다 등의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만난 중개사님도 이 단지 덕분에 이 일대에서 시티 건설 평가가 후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안심뉴타운 2차 시티 프라디움도 구조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뉴타운 최인접 단지는 각산 태형 대시장 아파트입니다. 2009년에 지어졌고요. 839세대입니다. 지금 30평대가 3억 전후예요. 분양가는 2억 수준이었습니다.
30% 올랐네요. 지어진 지 12년 차라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참고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가 좀 있더라도 신축으로 비교를 하면 안심역, 그린코어 더 베스트가 4억 초반에 분양했습니다. 올해 11월 입주 예정이고요. 555세대입니다. 그 외에도 방촌역 폐왕 아너스, 방촌역 세영 리첼 모두 분양가가 4억 원 전후입니다. 배정초등학교는 안일초등학교입니다. 유라의 인근에 있는데 1.1km니까 거리가 좀 되죠. 초등학교는 가까울수록 좋다는 걸 생각하면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택지개발지구는 대부분 학교 부지를 지정하는데요. 안심뉴타운은 제가 못 찾았어요. 혹시 이 부분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신기중학교, 영신중학교와 가까이 있고요. 영신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와 가깝습니다. 명문고죠. 대구 1과학고등학교도 혁신뉴타운 내에 있습니다. 대구과학고가 영재학교로 바뀌면서 2011년에 개교했어요. 과학고니까 얼마나 명문인지는 생각하겠습니다. 존말이 필요 없죠. 관영원역 주변에 상가 등 인프라가 있습니다. 대단한 번화가 느낌은 아니고요. 있을 건 다 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안심뉴타운 바로 서쪽에 상업용지가 있기 때문에 뉴타운이 완성되면 인프라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면 유통시설 용지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대기업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는 저도 모르고 결정된 바도 없다고 합니다. 신서혁신도시에는 상업인프라가 많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가보니까 공실이 많더라고요. 주중에는 관공서가 있으니까 유동인구가 많지만 주말에는 다 집으로 떠나서 상가 공실이 많고 손바뀜도 잦다고 합니다. 안심뉴타운이 완성되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뉴타운 옆에 상업용지가 또 있어요. 정확한 거는 입주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케이트 공군기지 이전입니다. 안심뉴타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방촌역, 유라역, 반야월역 이 일대가 모두 겪는 일입니다. 지역 주민 몇 분께 여쭤보니까요. 한 달에 3, 4번 전투기 훈련으로 인한 소음이 있대요. 제가 딱 방문한 날이 전투기 훈련이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야외에서 대화를 하려면 목소리를 다소 높여야 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이건 해결이 확정된 문제입니다. 7년 전인 2014년에 대구 국제공항 활주로를 공유하고 있는 K2 공군기지 이전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언제, 어디로 갈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청약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정부가 열심히 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오늘 8월부터 분양하는 단지는 전매 제한이 입주 시까지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번 6.17 대책도 국민청원까지 있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저는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결정을 하시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가 비규제다, 어디가 미포함이다 봐야 나중에 어떻게 편입이 될지, 또 규제 지역이었던 곳이 어떻게 풀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동산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지역인지 생활권인지에 대한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하시죠. 감사합니다. 뿅. Captured by your charm, enchanted by your